콘텐츠가 파이어 모터 파이어. 여러분 이제 가볼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망둥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잘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망둥어를 잡아서 먹을 건데, 보통 이 망둥어가 버리는 생선으로 유명합니다, 낚시꾼들 사이에서. 하지만 이 망둥어의 참맛을 알면 버릴 수 없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망둥어 같은 경우는 낚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괜찮은 포인트만 가면요 넣자마자 물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망둥어를 잡으러 갈 건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요 하찮은 망둥어를 잡으러 차를 타고 왕복 10시간을 갈 겁니다. 그곳이 확실한 포인트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10시간 운전 하려고 하는데 혼자 운전하기 싫어요. 같이 배차해요. 레츠 고. 근데 바다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모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망둥어가 많은 포인트 10시간을 차를 타고 가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상이 올라갔다는 건 내가 잡았다는 거지. 리발 절지 마라. 자, 여러분 오늘 낚시를 하러 왔는데 바다 낚시하러 왔습니다. 저번에 망둥어를 은혜랑 손으로 잡아가지고 파피오트라는 외국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봤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망둥어 맛을 못 잊어서 다시 왔는데 낚시 고수 한 분 데려갔습니다. 이분이 망둥어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탕신이라고 합니다. 잘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낚시대는 이거 무슨 낚시대예요? 민물 낚시대인데 충분해요. 망둥어는 그렇게 어려운 어종이 아니라서.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해보셨다고. 자, 근데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망둥어 그냥 있는데? 뭐야? 해루질이 되겠는데? 저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아, 놓쳤다. 야, 뭐야, 날치 아니야? 여러분 저기 쉬고 있는 게 망둥어예요. 얘네가 일광욕을 좀 즐기는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한번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 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겠다. 어이. 와, 다 붙어있어. 뭐야, 그게 다슬기 아니에요? 실체 없나? 저 그냥 옆에 쓸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얘네가 눈치가 겁나 빨라가지고 이거 보세요. 제가 살짝만 가도 다 튑니다. 잡았어요? 오, 진짜 잡았다. 어디요? 오, 진짜. 와, 망둥어라. 어분이 대박인데? 바로 잡았어요. 오, 귀여워. 자, 여러분 스타벅스 비싼 아이스박스에 하찮은 망둥어 넣을게요. 어휴, 그래. 잡았어요. 또요? 또 왔어요. 이야, 크다. 배에 걸렸다. 안전띠까지. 안전띠. 아, 두 개에 걸린 거구나. 사이즈 괜찮은데요, 어분이? 이건 12, 3 나올 것 같은데. 네. 어차피 근지체장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킵. 자, 여러분 얘도 다 잡아가지고 저 여기 가득 채울 것 같아. 저려 가라. 가득 채울 것 같은데 여기? 방금 존 나오지 않았어요? 큰일 뻔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던졌거든요. 기다리면 문다고 하는데 어부님이 잡은 바로는 투둑 친다고 합니다. 어? 치웠다. 맛만 보고 가나봐요. 리발에게 추비름 마오 갔네. 다시 플라이어 그래. 자, 옆에 지금 어부님도 던졌거든요. 이게 치는 게 이거 치는 건가? 잡았다. 이거 가만히 그냥 두고 있어도 잡히겠는데? 넣으면 나와요 여러분. 진짜 이런 낚시가 얼마나인지. 어, 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있어요? 네, 무섭죠. 괜히 잡았다. 지렁이 살릴 수 있나요? 살릴 수 있어요. 어, 역시 러브. 살 수 있나? 얜 죽어도 돼요, 먹을 거라서. 아, 그러면 좀 더 땡길게요. 들어가요. 벌써? 심지어 지렁이 이것도 재탕할 수 있겠는데? 계속 이걸로 한번 던져볼게요. 와, 이것도 느나네. 느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또 왔다. 왔어. 커. 우와. 오! 우와, 이 사이즈 크죠? 커요. 제일 크죠? 아예 삼켰어. 아예 삼켰어요? 아가미를 같이 뜯어버리세요. 뜯어버렸어요, 지금. 와, 여러분 이 사이즈 보세요. 와, 진짜. 어, 야, 친구 왔다. 와, 쟤는 2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망둥어 새끼네, 이거. 어머니, 뒤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새끼예요. 자이나 사람 뱅어포처럼 해먹으려고. 자, 여러분 대상 어종이 조금 하찮긴 한데 개꿀잼입니다 이거. 너무 재밌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손맛 너무 좋아요. 그치? 아까 그거는 거의 농어였어요. 농어. 여러분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자, 망둥어 지렁이 끼울 때는 좀 잘라서 끼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얘네가 크기가 크지 않다 보니까 한 입에 딱 먹어서 바로 입질 올 수 있는 사이즈. 던져버려. 물어, 빨리 물어. 문다. 아, 리발르기 먹고자 했어요. 여러분 지렁이 길게 다세요. 잡았어? 작아요? 네. 방생하실 거예요? 금지시장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킵. 어머니 저 운빨 끝났나 봐요. 네. 안 잡히죠 갑자기? 입질이 없어요. 어, 뭐야? 잡았어요? 오, 뭐야, 잡혀있었네, 이씨. 잡았어요. 오, 개커. 오, 내 거 떨어지다. 야, 지렁이 가져왔구만. 저 여러분, 이빨 보시면은 날카롭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거 들어가라. 우와, 어머, 이거 개커. 거의 자동빵이에요. 우와, 어, 어디 갔어? 오토릴리즈네. 꺼려. 자, 여러분, 저희 지금 5분 결과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플라이어가래 하고 다시 대기. 이게 잡힌지도 몰랐어요. 또 잡았다. 어디요? 거. 우와, 뭐야, 대물. 내놔. 안 되겠죠? 그냥 먹을까요? 머리를 자를까? 머리 잘라서 바늘은 찾겠다는. 배웠어요? 네. 제가 너무 땡겨서 눈이 튀어나왔어요. 살았지? 오! 개펄펄해. 이게 장대로 가니까 손맛 미쳤어요, 이거. 농어보다 재밌는데요, 저는. 올라온다잉! 아유, 조그마해라. 오토릴리즈 됐습니다. 예쁘죠, 여러분? 이 망둥어가 애완용으로 키워도 진짜 재밌다 그래요. 보시다시피 먹성이 끝내주거든요. 근데 먹으면 더 맛있어. 버려봐서. 다시 한번. 플라이어 그래. 아, 무거운데? 뭐냐, 이거? 아유, 크다. 아유, 좋다. 바늘 처리를 잘하네, 그죠? 네. 그래가지고 굳이 그렇게 안 빼도 오토릴리즈가 돼요. 살짝 이게 생선들은 다독여줘야 된다 그랬어요. 은혜처럼. 자기가 은혜야. 어, 어머니. 이야, 또 먹었어요. 아니, 어머니 거 깊게 먹네요. 저는 엄청 약하게 먹어요. 왠지 알아요? 저는 입질을 잘 못 받아서 그냥 기다렸다가 간 거고, 형님은 입질 올 때 확 찾아. 아, 캐스팅해서. 네. 아, 또 이렇게 저를 미화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저 벽 쪽으로 밀쳐서 했거든요. 저런 벽 쪽에 딱 보시면 지금 망둥어들 저기 다 올라와 있잖아요. 뭐야 저거. 저런 데가 노다지
아닐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벽 쪽에 있다가 외곽역할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벽 쪽에 안 할게요. 근데 쟤네 다른 망둥어인가?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잡은 게 일반 망둥이고 저건 짱두거라고. 맞아. 그죠? 비싸대요, 저 짱두거가. 그래요? 가격은 사실 모르겠어요. 지어낸 거예요, 방금. 물로 맞출까요? 이게 고기들이 낚시를 하다 보면 왔어요, 왔어요. 오! 이거 나왔어요. 아, 예? 왜? 아, 날출했구나. 아이고. 어차피 너 뒤질 거야. 어머니 또 삼켰어요? 네. 아직 못 삼켰어요. 여기 다 죽어 있는 것들, 어머님이 잡은 애들. 왔어요? 어디? 와! 아유, 어머니 잡으면 대물이에요. 이쪽에 해보세요. 여기요? 네, 여기. 자, 어머니 픽 한 자리에 던졌어요. 와, 제대로 왔다. 우와. 아, 역시 콤비 살짝 걸렸죠. 오, 아, 역시 낚시 고수. 저 그냥 땡기라 쓴겼는데. 개뿌르기. 여기가 명당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여기 그냥 쭉 땡기고 들어가던데요. 세겨왔는데. 뭐야? 맥이 아니에요, 이거? 우와, 개대물. 아니, 진짜 얼굴만 해요, 진짜로. 무슨 1년생 이러면서 왜 이렇게 크냐? 약 먹나, 얘네? 큰 애들은 확 삼키나 보다. 그쵸? 잘 삼켜요. 미안하지만, 뛰어줘. 오, 됐다. 아, 역시, 어머니. 아. 와, 여러분, 크기 보세요. 아니, 이거 거의 농어 12자였어요. 그니까요. 아니, 20. 오, 진짜 20 된다. 네, 여러분. 야외상에서 그렇지. 와, 이거 다른 낚시 안 해도 되겠는데? 심지어 지렁이도 안 빠져서 제 땅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잘 빼주셔가지고. 어머니, 저 이제 배 안 탈라고요. 그쵸? 배 필요 없어. 저 한탄강에서만 탈라고요. 민물배 타야겠다. 농어보다 최고죠. 저 여러분, 어머니 지금 뽕돌로 바꿨거든요. 오, 저 세 개짜리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 이게 더 입질이 확실해요. 아, 그래요? 세 개 달아버리니까 그런가 보다. 빨리 바꾸세요. 와, 이거 뽕돌 해가지고 1타 3피까지 가겠다. 그죠? 그냥 두면 달아 할 것 같아. 왔다. 개코. 우와, 또 삼겠죠? 얘네가 입이 커서 그런가 봐요. 아, 또 한 마리 죽어야겠구나. 여러분, 저희가 먹을 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방생할 거면 절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사실 방생할 거면 찍지도 않았어요. 뭐라 찍어요? 먹지도 못하는데. 오케이, 나온다. 나와. 네. 어이, 어머니 진짜 잘하신다. 어? 아, 잘하셨나? 예? 그거 살릴 수 있다고요? 아까워. 바로 쟤다? 얘 위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애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친구 냄새 나서. 친구 여기 갔다 왔나요? 나도 갔다 와야지. 증명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친구 위에 묻은 거 번지. 아, 왔었는데 지렁이 있다고 갔어요. 친구 위에 잘 빨아라. 자, 여러분, 어머님이 1타 3피 하신다고 뽕돌 해놓고 바닥에 뒀거든요. 우와, 야. 개 쳐박아요. 야, 이거 18자 농어인데요? 털고 갔나? 아니. 아직 있어요. 야. 좀 더 있어요, 좀 더. 재밌다, 이거. 역대 낚시 중 진짜 개꿀잼. 어머님, 이제 한번 걷어보세요. 잠깐만. 와, 그렇게 흔들리더니 작은 애들이었나 보다. 큰 애들은 아예 삼켜버리잖아요. 작은 애들은 이렇게 쬐고 가더라고요. 아, 나쁜데. 자, 그럼 저 요거 하나 사이로 마지막 한번 던지고 저도 바꿀게요. 여기가 일단 대물존이에요. 요 사각존. 내꺼만한 거 들고 와. 그렇지, 왔어. 그렇지, 크다. 오. 야, 여기 대물존. 오, 땡큐. 아, 예, 삼켰어요. 하지만 어부님이라면 잘해야지. 살짝 고통스러운데 먹는 거니까. 오케이. 오, 지렁이도 살리고. 지렁이. 얘네가 끌고 올라올 때 무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거를 좀 사냥할 거예요, 망둥어들이. 아, 다했다. 자, 그럼 저 이거 말고 뽕돌로 한번 바꿔볼게요. 잡았다. 왔어요. 어, 뭐야? 바늘이 사정없이 걸렸네. 바늘 두 개 걸렸네. 자, 하나 빼주고. 자, 떨어져. 오, 됐다. 아, 가자. 들어가라. 두 마리. 뭐야, 1타입이 대물이 1타입이. 아니, 여러분, 중간장어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지금 개 많은데 대물도 1타입이 했어요. 어머니 너무 기뻐 보이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지금 뽕돌에 미끼 3개 달았거든요. 최소 1타 2피 할 때까지. 잡았다. 잡았어요? 오, 근데 이거? 오, 커요? 잠깐만, 이거 망둥어 맞아? 오, 뭐야? 오, 돼지 망둥어. 이거 뭐야? 우와, 망둥어. 우와, 기록이다. 형님 말대로 맞아요. 올라오다 물었죠? 네. 올라오도 물어요, 얘네. 저 지금 3개짜리 던졌거든요. 1타 2피 할 때까지 안 올릴 거예요. 왔어요, 저도. 무거운데? 오이. 풍년이구나. 와, 살살 걸렸어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캐스팅 기가 막히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크거든요. 옆에 한 번만 이거 놔주시겠어요? 우와, 진짜 커. 자, 여러분, 아직 지렁이 두 개 꼽혀있거든요. 던질게요. 플라이어, 그래. 대물 좀 던졌어요. 얘네가 움직이는 거를 물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무는 것 같아요. 약간 액션 이렇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와, 어머니 방금 거 진짜 개대박.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죠? 집에 안 갈래. 입줄 온다. 캐스팅. 그렇지. 그렇지! 얘도 캐스팅 하려니까 진짜 살살 걸려요. 보이시죠, 여러분?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번에 1타 2피 한번 해볼게요. 자, 정확히 저 가운데로. 플라이어 가래. 친다. 오케이, 지금 한 마리 캐스팅 했어요. 지금 대기 중. 오케이, 한 마리 더. 두 치거든요, 보세요. 오케이. 한 마리 있다. 안 건질 거야, 다시 더. 털고 왔어. 어, 뭐야. 새우 붙어 있었어, 방금.
아 작아. 아 작아 작아. 다시 들어가. 어 그래 그래 가라. 되게 건방지게 욕심이 생기네. 자 한 마리 왔어요. 오 이 타이핑. 드디어. 자 이제 1타 3피 딱 하고 가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1타 3피 하고 갈게요. 성공하면 바로 간다. 자 잠깐 자, 확인. 아 한 마리 걸렸다. 안 뺄 거예요. 자 한 마리 더 와라. 3피 가자. 자 이제 두 마리 걸려 있을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어 밑에 대물인데 뺄까? 아니요 1타 3피 노린다. 맨 위에 거만 걸리면 돼. 제발. 아 아직 두 마리 아직 두 마리. 어 이제 한 마리 남았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지금 걸어놨어 계속. 어? 이 뉴페이스다. 이 힘은 뉴페이스였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발. 와 왔어. 1타 3피. 이야 1타 3피. 너무 재밌는 게 제가 말한 대로 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와 이거 막내가 좀 즐겼는데 이거 캐스팅 제대로 했죠. 네. 자 여러분 하나하나 보시면은 위에 바늘이 다 뚫려 있을 거예요. 자, 얘도 여기 위로 나와 있고 바늘. 자 여러분 마지막에도 지금 바늘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야 와 진짜 내가 낚시하면서 이런 날이 오다니. 자 여러분 얘 싹 다 챙길게요. 어 뭐야 뭐야. 어 주웠다. 말리고 싶나. 말리고 싶나. 뭐야 뭐야 다 나왔네. 아 저거 얼음 제가 넣어줬거든요. 저거 타고 올라오면서 얼음이 아 다 녹았죠.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어머니도 1타 3피 해보신다는데 지금 걸려있어요? 지금 볼까요? 얼마나 있나? 자 가요. 오 1타 3피. 아 2피 2피 지렁이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일 밑에가 제일 쉬워요.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두둑하는 힘이 6피 있을 거예요. 아. 서로 깔끔하게 1타 3피 하고 딱 퇴근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아, 좋습니다. 사실 그냥 지금 퇴근해도 기분 좋아요. 이렇게 행복한 낚시가 있다니. 망도도 맛있거든요. 맛없으면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거 맛있대요. 강준치 같은 거 이렇게 잡히면 안 좋아하거든요. 바로 버리죠. 왔다. 왔어요? 왔어요? 진짜요? 진짜 왔어요? 한놈 두식에서 왔어. 대물. 이야. 아 역시 성공하시는군요. 낚시 스승님 너무 재밌어. 아 갑시다. 어, 맞다 우리 낚시 스승님 데리고 올 거. 아, 그분 못 잡아요. 아, 맞다. 또 여기서 또 주저 앉아 있게. 이게 캐스팅 일일이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다 코 위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안 삼키고 빼기 좋게. 자 너무 깔끔한 컨텐츠였어요. 이거 진짜 둘이서 1타 3피까지 마지막에 탁 하고 최고의 컨텐츠예요, 최고. 아 근데 너무 재밌다 낚시. 진짜 재밌죠. 아씨 은혜한테 외박한다 해야 되나 오늘. 밤새 망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조감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여러분 저랑 지금 어머님이랑 한 시간 안 했거든요, 그죠? 네, 얼마 안 했어요. 와 지금 이런 조과가 나온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어휴 이렇게 나오네. 어휴 이렇게 나오네. 익사해라. 어머니. 이렇게 와. 야 이거 씨 온 가족 4일은 먹겠다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마리수가 지금 대충 한 30마리 되는 것 같죠? 네. 자 어머니랑 각각 챙겨가가지고 집에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어. 역시 어머니랑 낚시하면은 이게 스승님 없으니까 되네. 그니까 이만 하겠어.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넣으면 나오는 망도들을 잡아왔습니다. 두만. 자 여러분 이 망둥어를 낚시로 했을 때 보통 낚시를 좋아하는 조사님들은 이 망둥어를 사실 버리는 고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망둥어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저번에 이 망둥어를 은혜가 해루질로 잡아가지고 무슨 요리 했었지 은혜야? 파피오트 이랬기야. 내가 너 망설일 줄 알았다. 그때만 딱 쳐가지고 오늘 이거 하자고 까먹거든요. 하지만 저는 요거를 기록해뒀습니다. 이 레시피를 지금 너가 말해도 레시피 다 알 수 있어. 뭔데? 파프리카, 요거트, 뭐 블루베 무슨 요거트. 어쨌든 오븐에 넣어서 하는 요리가 있는데 파피오트라고. 그때 했을 때도 망둥어 살이 너 먹었을 때 엄청 맛있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약간 닭가슴살처럼 육질이 쫀득합니다. 제가 굉장히 육질이 쫀득한 물고기인데 육고기 같은 그런 식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망둥어도 버린 생선치고는 굉장히 쫀득한 육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망둥어들은 오늘 뭘 만들 거냐? 바로 망둥어 만두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망둥 만두.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미리 요 찹쌀왕 만두 피를 따로 사왔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속을 만들어 가져갈 건데 원래 이 만두 속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돼지고기 대신에 바로 망둑을 넣어가지고 망둑 만두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려면 망둑의 뼈가 안 나오게 소를 떠야 돼요. 자 그래서 은혜씨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 둘 서이. 목욕하러 가자. 목욕했고 조져지러 가자. 자 그럼 망둑 크기 보세요. 이 망둥어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만 해도 25c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자 요 녀석 이제 포를 쌀 때 건데 이 녀석들은 비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쏵쏵쏵쏵쏵 한 네다섯 번만 이렇게 딱 해주면요 비늘이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네. 이런 식으로 비늘을 일단 하나하나 쏴 쳐줄게요. 조조조조조조조. 그럼 씻으면서 비닐 좀 치지. 또 씻으러 가잖아. 이따 얘기하지. 이따 아니, 얘기하지. 아, 아까 얘기하지. 아까 얘기하지. 왜 지금 이렇게 써 리라리아 짱. 나 고정해놓고 들어갈게. 안 돼. 그럼 내가 니 엄청 한단 말이야. 해. 어떻게 맨날 하잖아. 그래 잠깐 들어가 봐. 가 은혜야. 익히면 돼.
안 갔는데? 뭐야 간 척하고 찍은 건데. 여러분 저 은혜용 못해요. 저번에 없을 때 하다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핀을 쳤잖아요. 그러면은 내장을 따로 빼지 않고 여기서 그냥 바로 아 은혜야 너 이건 안 해봤구나. 이게 광배치기라고 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칼집을 나가는 거야. 촤 요렇게 포를 바로 들 수 있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아니야 남은 것 같은데. 내장 다 빼고 할게요 여러분. 자 그 전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내장막이에요 이게. 이쪽에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냥 싹 쳐줄게요. 라삭 사무라이.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껍질을 벗겨줘야 됩니다. 손잡이 만들고 거기야 웃지마 어기야 기어라 어기야 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딱 살만 남았거든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긴 녀석 때 싹 다 손질해줄게요. 라삭라삭 그냥 들어와. 싫어. 빨리 해요. 빨리 끝내고 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 싫어. 인센티브도 안 주는데. 아 줄게 줄게. 빨리 이거 면자가 끼고 와. 그럼 나 모자이크 오늘은 해주세요 성우씨. 오늘 은혜가 여기 저번에 주근깨를 한번 뺐었는데 한번 더 리터치 해가지고 오늘 주근깨 많거든요. 성우나 이거 모자이크 해줘. 얼굴 되도록 안 찍을게. 너도 그게 좋지? 이거 끼면 되겠다고. 더러워. 뭐가 더럽다는 거야? 망둑이 닿은 이 장갑이 더럽다는 거야? 내가 낀 손 유 비가 오는 거리에 뭔가 냄새 나. 은혜야 응? 너도 그 내장 안 빼고 할 수 있어? 그럼 한번 해봐. 도도야. 어떻게 해 근데? 역시 넌 안 된다. 이거는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네 그러면. 아, 아니야. 살이 날아가죠. 어떡해. 괜찮아. 봐봐. 내장 빼고 할게요. 자, 여러분 은혜가 껍질 까는 거 잘 못하거든요. 아니라니까. 아니야 이거 좀 어려워 망둥어. 아기 열아. 아기 아기 열아. 라삭. 이거 닦아? 안 까도 돼. 왜냐면은 만두에 넣으려면 어차피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내 거에? 인생 100 오늘 이거 하면. 아 진짜? 아니. 와 비늘 저 장갑 위에 한 거 봐. 오. 방금 그 쇼맨십 150. 아야 그거 은혜 위험해. 마이너스 100. 아 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여러분 손질 이렇게 다 뽑아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망둑 손질을 싹 다 했으면요. 아 팔 아파. 손질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도라이냐? 왜 내가 했잖아. 아 뭐야. 은혜가 다 했습니다. 자 요 망둑을 여기다가 다 쏟아버리고 이제 만두 속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요거를 잘게 조져야 돼요. 야 이 망둑이 생각보다 잘 썰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진짜 육질이 좋거든요. 조조조조조조조조. 손 왜 저래. 나 이렇게 안 하면 못 썰어. 아 이상해.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조져버렸으면 여 큰 볼에다가 다 넣습니다. 와랄랄라 넣어버려 조져버려. 자 여러분 그 다음 만두 속에 들어갈 재료 바로 록파. 자 여러분 원래는 대파를 잘게 썰어서 하는데 저는 사실 대파보다 요 쪽파에 약간 그 아닌데 쪽파 쓰는데? 대파 쓰는데? 쪽파 쓰는데? 대파 쓰는데? 다른 거 봤네. 너 누구 거 봤는데? 나 백종원님 이겼다. 방금 내가 뭐 말하려다 이러고 말았어요. 나 엄마 거 이겼다. 아 뭐야. 아니 죄송한데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장모님 아시죠? 아니 어머니 거. 우리 엄마? 어. 엄마 알지? 자 여러분 요 쪽파를 요 끝에 보시면은 약간씩 상했거든요. 왜냐면은 요거를 장모님 내서 저희가 서리를 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끝에는 이렇게 해서 딱 날려줄게요. 요거 이제 잘게. 그리고 이거 손 할 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알지? 고양이 권법. 아. 이렇게 해야 여러분 안 잘려요. 도라에몽이네. 자 여러분 이렇게 쪽파 썰었으면 요것도 바로 와랄랄라. 아직 아닌데? 자 하나 둘 셋 불러버서.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재료는 아 진짜 이건 말 안 하려 했는데 아 이건 그냥 공개하지 말자. 나 할게. 뭘 하는데 네가 지금 해태? 지금 뭘 해? 갈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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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달. 계란 일단 넣어주고 다음 재료는 바로 마진간을 요 정도만 따퍼가지고 들어가라. 자 그리고 간을 살짝 해줘야 되기 때문에 루추루추루루추 돌려버서 돌려버서 돌려줘줘 돌려줘줘. 자 그 다음 또 간을 살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굴글로글로글로글 요거는 굴글로글이기 때문에 톡톡 두 번만 치게요. 톡톡 세 번만 칠게요. 야 이런 거 하지마 은혜야. 고조하잖아. 그러면 유튜브 심사위원들이 보고 뭐지 노딱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자 다음은 바로 참기름. 자 여러분 이렇게 속이 다 됐으면 바로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요거를 너무 진득하게 하지 않고 너무 묽은데? 아니 이렇게 묽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누가? 내가! 개 재미없네. 다시 한다 은혜야 이거. 아니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묽게 해야 된대요. 누가? 내가! 야고 그게 나 머릿속에 멘트 생각이 나왔네. 알았어 해줄 거야? 이렇게 묽게 해야 된대요. 누가? 백종원님. 아니 우리 엄마가 라고 바로 하려 그랬는데 지금 하니까 재미없잖아. 너 때문에 개망했어. 편집 각이다. 내가 밖에 안 들어갈걸? 자 여러분 이렇게 여기 전부 다 준비가 됐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사실 좀 짤까봐 간장을 안 넣었네. 간장을 넣지 마, 넣지 마. 찍어 먹으면 되잖아. 아, 르마트. 이그젝틀리. 너 이거 만두 피 해봤어? 나 사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우리는 만두 사 먹거든 추석이나 이럴 때. 우리 집에 아예 만두 피 자체 안 해서. 나 어머니가 추석 때 시키던데. 우리 엄마가? 이거 진짜 가스라이팅이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나는 우리 엄마한테. 너 없을 때 볼래. 나 우리
우리 엄마가? 다 창고에서 했어. 아니야, 아니,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어머니 사랑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희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시대에 시집살이 하면 큰일 난다. 절대 하지 마. 우리 엄마는 시집살이를 조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엄마 그거를 되려주는 건 되게 나쁜 심성이다. 그럴 때 저는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도 그래서 아 그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창고를 끌고 와서 시켰나봐. 은혜 만두피 해줘. 나 이거 진짜 몰라. 은혜씨 설명하면서 했어요. 너 유튜버잖아. 이것은 만두피.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오뚜기 만두피. 오뚜기? 왜 광고 안 들어와요? 햇반에 그렇게 와요. 근데 진짜 아, 저희 햇반은... 오뚜기 햇반 맞아? 아 오뚜기 밥? 오뚜기 아 밥이다. 그러면 햇반은 뭐야? CJ? 아 맞네. 우리가 이래서 광고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오뚜기 은혜야. 밥 오뚜기 밥. 나 사실 진짜 네. 옛날에 해보고 안 해봤던 거. 와 이거 봐 창고로 끌려간 건 구라였어요 역시. 아니 창고로 끌려가서 교육받았어. 이렇게 닫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닫아야 되잖아요. 오, 너 그것도 할 수 있어. 이야, 뭐야? 만두다. 만두지. 아, 물을 묻혀가지고 그거를 집어줘야 되는구나. 야, 너 잘 보였다 창고에서.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그래, 맞아. 그거에서 어쩐지 이상하다 그랬어. 뭘 이상해 이제 와서. 너 그럼 창고 또 끌려가? 근데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아시죠? 진짜 미친 놈이냐? 아니 왜 뭐? 너 진짜 우리 엄마 전화. 우리 엄마 하나도 빠짐없이 이거 보는 거 알지? 어. 너 진짜 전화 온다. 사랑해요. 은혜야, 영상 봤는데. 과하더라. 과하더라. 어, 잘하는데 여러분 지금 모양 짜세 나왔어요. 야, 만두를 잘 빚으면 아, 송편인가? 아들 낳는다고? 아니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었어? 우리 사이에선 예쁜 딸이 나올 리가 없어. 왜? 내가 괜찮은데. 아니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둘에선 잘생긴 아들이 나올 순 없어. 하지만 예쁜 딸은 나올 수 있어. 나? 아니 원래 딸은 아빠 닮아 알지? 수염만 없으면 괜찮은걸? 엄마 너무 싫을 거. 제 딸 소원 있어요. 제 눈을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최악의 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눈두덩이 있고 이렇게 눈이 좀 작고 이러니까. 근데 진짜 눈은 은혜 하, 은혜도 나 사람 없는 눈 지금 커. 근데 일단 우리 딸은 쌍꺼풀이 없다. 빨리 미래의 딸한테 딸아 그래도 꼭 너한테 쌍꺼풀 해주고 코도 해주마. 코도 넌 높지 않을 거야. 정말 재수 없으면 넌 들창코가. 아 너? 너도야 조금. 나는 내려가 있어. 아무튼 딸아 입술은 괜찮을 거야. 근데 인중이 3cm 정도가 될 수도 있어. 아 너가 인중이 아씨. 야 뭔데 그거 약간. 오 귀여워. 좋은데? 야 너 귀엽다. 나? 딸아 넌 귀엽게 태어나지 않을 거야. 아씨 아들 낳겨. 아들아 너는 성격만 좋지 사실 못생겼을 거다. 성격 왜? 좋은 게 최고야. 아들아 엄마 닮았거든. 나도 엄마 닮았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어릴 적에 창고에 많이 끌려갔지. 아 너 때문에 어머니한테 진짜 전화 오게 진짜 생겼어. 전화 온다. 진짜 전화 오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네. 우리 엄마 쓰레기라고? 아니 너.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두 싹 다 만들어줄게요. 불을 올려 지금. 바닥에서 올려? 우선은 해봐. 알았어 알았어. 자 여러분 우선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 배고프고 화나는 거 알지? 맞아 맞아. 불 이렇게 막 올리면 안 되는데. 아니 거기다가 하면 안에 가스만 넣으려고. 따라 너 아빠를 닮아서 개념이 없을 거야. 사실 엄마가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서 했거든. 자침기 바로 오케이. 그리고 바로 파이어. 자 여러분 저렇게 파이어 했고 만두를 싹 다 빚어줄게요. 마지막. 아 하나요? 냄새가 좋아. 냄새가 좋아. 무슨 말을 못하겠어. 말을 못하겠어 소중한 내 사랑도 빌었어 달콤한. 자 여러분 이렇게 만두가 싹 다 빚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물이 끓기. 아 어야 이제 넣어줘. 오 예 조심해 조심해. 자 만두를 하나 둘씩 넣어줄게요. 은혜 개 빠졌죠. 아무 말도 안 하죠? 아, 아. 넣어봐서. 야 이거 진짜 예쁘게 잘 됐다. 내가 방금 넣은 거. 나 어버셋. 잠시만. 왜? 이병. 이병 타윤보. 개 싫어. 저렇게 싹 다 넣었으면은 닫아버서. 닫아버서 타고 20분 정도 후에 저희가 다시 식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씨 마무리 멘트 하나 쳐주세요. 좀 이따 봐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지금 20분 정도 했거든요. 열어버서. 와.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부프커. 터너브. 오 좋은데? 자 여러분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만두요?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자 여러분에게서 망둑 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두에는 역시 란장 한번 딱 찍어 먹어줘야죠. 어너는 자 여러분 요거 은혜가 만든 요 아주 영롱한 요 만두를 한번 먹어볼게요. 간장에 콕콕콕 찍어가지고 바로 먹을게요. 초메르 아니 왜? 야 진짜요? 진짜 구란식이냐? 돼지고기보다 맛있어. 진짜 여러분 고기 만두보다 생선 만두인데 진짜 와 대박. 야, 진짜 여러분 개대박이에요. 냄새 맡아볼래? 이거? 호 하지마.
오, 근데 진짜 만두 냄새야. 아니 여러분 고기 만두, 김치 만두, 이제 생선 만두 못 들어봤지? 어. 와 진짜 개대박이네 진짜 여러분. 자 다시 먹어볼까요? 입에 아직 있는데도 쳐 밀어 넣고 싶어요. 먹이 어디? 초베르? 와와 응. 아 역시 내가 다 요리 알려주고. 와 역시 백종원 선생님. 은혜야. 죄송해요 여러분, 방 카메라가 흔들렸죠. 은혜가 이렇게 카메라 잡고 있다가 목이 부드니 정신이 잃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된 거야. 야 먹어봐 은혜야. 미쳤어. 익었어? 익었어. 완전 익었어. 장난 아니야. 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야 니꺼 아니야 김상만. 만두? 맛있는 냄새 나. 오 입맛 다신다. 주룩주룩 주룩주룩 잘라먹어. 미쳤지? 고기인데 그냥? 고기라니까 진짜로. 여러분 이게 과연 망둑 때문일까? 다른 생선을 넣어도 이럴까?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다음에는 다른 생선으로 한번 만두를 만들어 볼게요. 앉아. 주면 안 되지? 응. 아니 돼 있어서. 근데 상만이가 진짜 착한 게 안 먹어. 진짜 착한 게 아니라 이렇게 미식견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 과일 먹을 때 최고당도 아니면 안 먹어요. 참외 이런 것도 진짜 단 거 아니면 안 먹어. 상만! 그냥 더 먹어. 개맛있지? 응. 거짓말 아니라 제가 만두를 안 즐기거든요. 내가 먹었던 만두 중에 역대급인 것 같아. 난 만두를 진짜 좋아해. 수많은 만두를 먹어봤을 때 어때? 맛있어. 고기 만두 같아. 진짜 고기 만두 같지? 응. 아이고 두 손으로 잡고 저거 비버처럼 먹네. 따라 정말 미안한데 너는 비버를 조금 닮았을 거야. 나 비버 안 닮았어. 너잖아. 따라 정말 미안하지만 넌 최양 낚시를 조금 닮았을 거야. 따라 너는 해바라기의 김영옥 아저씨를 조금 닮았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 요거 예쁜 거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계속 예쁘다고 하는데 얼핏 보면은 리발 군소같이 생기긴 했거든요? 총 날아서 노란색 군소가 내 입에 떨어지는 거야. 내 입에? 내 입에. 닿을 때까지 닿을 때까지 아. 우와.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미친 듯이 진짜 맛있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번 영상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생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치 생선 만들어 한번 해볼게요. 그냥 마지막으로 뭐 드릴 말씀 없어? 감사합니다.